마술 교수 셀브스. 그와의 첫 만남은 라니를 통해서부터였습니다. 그는 라니를 따르는 가신으로 영원한 도읍 노크론의 비보를 찾는데 도움이 될 인물 중 하나였죠. I don't know what it is the mistress sees in a provincial tarnished like you. Try not to drag us all down with you. 말하는 싸가지가 바가지였지만 그래도 정보를 얻어야 하기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받게 된 첫 번째 심부름. 네펠리라고 하는 여성에게 어느 약을 먹이라고 하며 검푸르고 뿌연 정약을 하나 주는데요. 네펠리는 주인공과 같은 빛바랜 자로 스톤빌성의 주인인 고드릭에게 함께 싸웠던 전사였습니다. 이 약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알았다고 했죠. 그렇게 정약을 먹이기 위해 네펠리루에게 찾아간 주인공. 원탁에 있던 그녀에게 약을 권하는데요. One that affects the heart, I'd wager. If it's what I think, I have no need of it. I am a warrior. I need no external aid. Not to brave the horrors of battle, nor to bolster my resolve. 거절하고 말죠. 어쨌든 사람의 마음에 작용하는 약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주민들이 처참하게 살해당한 마을 백금 마을에서 마주치게 되는데요. 이런 풍경은 자신의 어릴 적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런 만행을 저지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렇게 백금 마을 탐색이 끝난 후 다시 원탁으로 오게 되는데요. 전사의 기운은 없어진 채 구석에 앉아있는 네펠리 루. 사실 네펠리 루는 어릴 적 자신이 속해 있던 부족이 해체가 되면서 야인처럼 또돌이 생활을 하던 중 원탁의 주인인 기드온 오프닐 경에 의해 양녀로 거들었었는데요. 자신이 목격했던 백금 마을의 참상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양녀로 삼았던 것은 부성애보단 필요에 의한 행위였던 것을 알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마음이 꺾여버린 네펠리 루에게 셀브스의 정약을 주게 됩니다. I'll take a dose. Perhaps it'll do me some good. 그렇게 심부름을 마치고 복귀한 주인공. Then you shall have your gift. Knowledge of the sorcerous arts and of the... I doubt much of it will lay within the grasp of an... If you put your mind to it, perhaps. 역시나 싸가지는 계시지 않았지만 냉기와 휘검 마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셀브스의 탑 근처. 어쩌다 우연히 비밀 문으로 막혀있던 지하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곳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한 채 이상한 자세로 굳어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한쪽에 남겨져 있던 메시지. 그 정약은 사람을 꼭두가시로 만드는 약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비밀방 침대 구석에서 정약을 먹었던 네펠리를 발견하고 말았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추궁을 하러 갔지만 이렇게 된 거 너도 공범 아니냐면서 입막음을 하려는 것인지 자신이 만든 꼭두가시를 하나 주겠다고 하죠. 그 꼭두가시 중 하나는 기드온의 벗, 돌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꼭두가시를 갖게 된 주인공. 막상 사용을 해보니 생각보다 꽤나 만족스러웠고 더 많은 꼭두가시를 원하자 별빛 조각을 받고 꼭두가시를 팔겠다고도 하죠. 그렇게 별빛 조각으로 또 한 해 꼭두가시를 사자 인형사로서 열심히 하고 있다며 이쪽 분야에 제자를 두는 건 오랜만이라 합니다. 그렇다는 건 주인공 말고도 또 다른 인형사가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리곤 데미갓마저도 사로잡을 수 있는 정약을 만들기 위해 호박색으로 빛나는 특별한 별빛 조각을 가져다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이 섬기고 있는 주인인 라니마저 속일 수 있다면서 말이죠. 셀브스의 탑에서 멀지 않은 카리아성, 거기에도 꼭두가시처럼 반응이 없는 병사들이 있는 곳이 있었는데요. Oh, you? I am Pidia. I am charged with maintaining. 그곳에 피디라는 늙은 노인에게 한 지도를 구매하였고 그중 한 위치로 가보니 셀브스가 찾던 호박색 별빛 조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갖다 주자 엄청 좋아라 하며 보상으로 탈리스만을 하나 주었고 Goodness gracious, the way it glistens. Yeah, please, it's all yours. It's splendid work. It's just... Now,
just you wait. The merriment is soon to begin. 이어서 이 비밀이 마무리될 거라고 하죠. 이번엔 또 어떤 짓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시간이 흐른 후 셀버스에게 간 주인공. I've been waiting for you. Give it to Rani and ensure she drinks it. 자신이 섬기던 라니에게 그 특별한 정액을 먹이라는 것이었죠. 세상에. We'll be in a position to claim the very finest puppet ever crafted. Just imagine the pure elation. 하지만 궁금하니까 먹이러 가봅시다. 와우. This is a most unpleasant awakening. The depths of wickedness never fail to surprise me. I am saddened that thou wouldst succumb to such depravity. Led astray by Celavis with devious tonic in hand. Didst thou think to have thy way with me? Be gone, hapless scum. I won't have another whiff of thy rotten breath. 이 약이 무슨 약인지 이미 눈치챘었는지 주인공의 행동에 크게 실망하곤 하죠. Away from my sight. 계속 말을 걸면 This is the 죽고 맙니다. Time, fiend. Enough of thy unbearable breath. 그대로 셀브스에게 가봤지만 그 역시 그대로 죽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이 자세, 비밀방이나 카리아성에 있던 그 많은 꼭두각시와 같은 자세였는데요. 수상함을 느끼고 피디에게 가는 주인공. 자기가 거느렸던 꼭두각시에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피디. 그리고 그 시신에서 네펠리의 꼭두각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펠리의 꼭두각시나 돌도레스의 꼭두각시를 보면 모두 셀버스가 아끼던 꼭두각시라고 하는데 이걸 왜 피디가 갖고 있었던 걸까요? 셀버스도 결국 피디의 꼭두각시 본체였기 때문이었죠. 결국은 한 구석에 숨어서 남을 조종하여 악행과 만행을 저지르는 인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라니는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고 최대한 그를 이용하고자 살려두고 있었던 것 뿐이었고 오픈일경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펠릭이 먹일 정약을 대신 처리해주기도 합니다. 이후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이러든 저러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지만요. 이렇게 추악한 행적 덕분에 엘든링 세계관에서 손가락에 꼽는 악인으로 낙인 찍히게 되는데요. 다른 인물들과도 은근히 얽힌 게 많아서 앞으로의 다른 이야기들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더럽고 추악했던 마술 교수 셀버스의 이야기였습니다.